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10월, 11월 양띠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춤출 일이 많다. 몸 움직일 일이 많다. 몸이 들썩들썩해야 된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여기는요. 양띠분들이요. 이번에 금전이 좀 많이 풀리나? 아무튼 금전운은 좋은데 사업이나 일적인 부분은 스트레스 억수로 받아요. 내가 일이 좀 많아지고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일하다 보니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실수도 많고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들을 때 놀자라고 지금 뭐 양띠분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운이 좋아지니까 모임에 간다던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양띠분들 운이 좋아지는 10월, 11월이시고요. 그리고 10월보다는 11월이 좀 더 운이 좋으실 것 같고 양띠분들이 10월, 11월에 뭔가 욕심낼 게 있어요. 그거 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못 잡아서 안달이다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본인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해결해나고 해결해나가면 반드시 내가 운소를 잡고 금전을 잡고 이제 사업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32세 양띠분들은요. 큰일은 났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야. 또는 일이 생기면 일이 생긴 것보다 내 마음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뭔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해야 되네요. 새가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망가고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리빨리 좀 그거를 현실적으로 바라보시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좋아지시는데 멈춰 있으실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네요. 그리고요. 뭐 쓰는 거 조심하세요. 이번에 쓰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생겨요. 인복은 좋으시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4세 양띠분들 비밀을 숨겨야 돼요. 비밀이 까발려진다. 어떡해 이대로는 계속 까발려진다고 하면 까발리지 않게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스스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이랑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 불화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인연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네요. 썸을 타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뭔가 이제 인연이 될 사람을 이번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지 말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띠분들이 너무 앉아있고 멈춰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운이 그렇게 안 트인다고 하네. 44세도 그러니까 빨리 뭐 운동을 한다던가 취미를 갖는다던가 아니면 뭐 모임을 갖는다던가 하면서 학원을 다닌다 하면서 내가 운을 빨리 트이면서 몸을 움직여야 돼요. 네, 56세 양띠분들은 작은 게 큰 게 된다. 작은 사고가 크게 된다고 하네요. 사소한 게 굉장히 크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지만 이게 뒤돌아서 보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습하기 힘들고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나랑 내 밑에 사람들 일을 같이 하면서 나랑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 뭐 직장을 다니던 뭐 임직원들과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겨 크게 돼.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문서 부분에서 굉장히 빠그러질 가능성 높고 계약 또는 프로젝트 사업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계속 잘 챙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10월, 11월 달에 그래도 건강 괜찮아지고 빨리 물어보고 빨리 알아보고 빨리 찾아보고 하시면서 이 사건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상황들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미래보살에게 상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8세 양띠분들은 꿈을 많이 꾸고 바람이 많이 들고 몸이 아프고 설이고 불면증도 일어나고 할 것 같아요. 신바람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본인이 신간물이 좀 강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문서가 계속 뭐지 틀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다 신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추워지면서 2월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그래서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요. 그래서 문서가 계속 빠그라지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구설 시비가 일어나는데 이거 다 조상바람이고 신바람이라고 나오네요. 이거는요. 운으로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사소한 거든 간에 빨리 이걸 좀 빌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이분들은 이동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동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야 돼. 이거는. 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하고요. 양띠 10월, 11월 운세 끝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